안녕하세요. 굿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소유를 표시하는 낙인이란 뜻입니다. 당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노예제도에서의 예인데 노예 주인들이 저 노예가 나의 소유다 라는 표시를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 표시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로마 시대의 예인데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군 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니고 있노라는 말의 헬라어가 파스타조입니다. 운반하다. 견디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몸에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표시를 스스로 하고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걸 말합니다.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예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표식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 거라고 여러분을 생각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누구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헛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홉 가지 열매를 소개한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로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헛된 일을 열매로 갖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 예수님의 흔적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할 때그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의 열매를 주변 사람에게 노여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열매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가르치는 자와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심어서 거두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10절에 가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가보면 십자가를 자랑하되 그 외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